벌써부터 무더워지는 더위에 무기력해지고 면역력도 저하되는 느낌이에요. 무기력해지니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밤에 잡생각도 많고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혹시 저처럼 이러한 고민과 스트레스에 빠진 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대추고 듬뿍 무설탕 국산 수제 대추차를 알아보기 전 대추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추차는 몸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차로서 비타민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대요. 특히나 발암물질을 흡착 및 배출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어 대추의 그 단맛이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줘 환절기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차예요. 또 비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있죠? 아니 글쎄 대추차가 코속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까지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염에 좋은 차로도 알려져 있죠.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몸에 좋은 대추차. 그렇다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겠죠? 이 대추고 듬뿍 무설탕 국산 수제 대추차는 100% 국내산 경산대추로 만든 과육이 가득 들어있는 수제 대추차예요. 전통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특유의 꾸덕꾸덕하고 진해요. 무려 대추즙 한 박스를 만들기 위해 생대추 4kg을 말려서 사용하고 대추를 다리기 위한 정제수를 제외하고는 보존료, 착향료, 관미료 등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대요. 한눈에 보기에도 찐하죠? 보통 대추차랑은 다를 거예요. 일반적인 대추차는 대추 끓인 물을 파우치에 담아내는 게 보통인데 사계에 담다 대추차는 대추를 끓여 과육을 일일이 빻고 비벼서 과육까지 함께 담아내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정성을 느낀 게 14일 이내에 만든 제품만 보내주는데 그만큼 소량으로 직접 한다는 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맛은 또 얼마나 좋게요. 인공적이지 않은 은은한 단맛으로 걸쭉한 게 진해요. 여기서 개인적인 꿀팁으로 저는 이 위에 견과류를 올려봤는데요. 담백한 식감과 함께 같이 먹었을 때 잘 어울려요. 건강한 면역력을 위해 이젠 맛있는 대추고 듬뿍 무설탕 국산 수제 대추차와 함께해요.